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프로그램 편집기 들어가면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새로 만들기. 그럼 가면은 기본 T 로봇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건 간혹 가다가 저기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 눌리면 이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일반 정지 나왔거든요. 원래는 안 나오는 건데. 승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메시지 확인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게 아니면 승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모듈에 보면은 베이스, 메인 모듈, 유저 모듈.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는 메인 모듈로 작성하는 거고, 메인 모듈 찍으면 바로 그냥 메인 프로그램으로도 넘어옵니다. 근데 이런 함수만 또 별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메인 모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꾸시면 안 되고. 밑에 이제 서브 루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만들 건데, 그 어떠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냐를 보고 싶으면 루틴 가서 보시면 돼요. 루틴 가면은 메인은 이렇게 메인만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함수들이 만들어 놓아 있는 건지 있는지가 쭉 리스트가 뜨는 거죠.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메인 프로그램 옵니다. 근데 명령어를 이제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제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명령어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절하게 명령어 세트가 뜹니다. 근데 명령어가 말 그대로 세트여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커먼 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if문, for문 이런 그 C 언어에서 쓰는 것들도 있고, 선형이동, 우리 아까 그 선형 모드에서 선형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move L이에요. move linear. 이해되셨죠? move J도 있어요. move J는 그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A점에서 B점까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6개가 동시에 움직여서 동시에 멈춰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경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점에서 B점으로 무조건 가요. 그게 move J고. 나 move linear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추가하고 싶으면 move linear를 찍으면 기본적으로 형식을 얘가 맞춰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형식을 이렇게 맞추고. 그러나 이 move L은 선형으로 가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는 얘가 알고 있어요. 로봇이. 현재 위치는 절대 위치를 지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죠. 이 어디로 갈 거냐의 위치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변수 메모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그래서 여기 지금 별표 있는 위치가 그 투포인트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투포인트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까 거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아, 뭐였구나.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새로 만들기 누르면 기본적으로 얘가 주어지는 이름이 P10번이에요. 이렇게 P10, P20 이렇게 증가가 돼요. 물론 난이 변수 이름이 싫다, 다른 걸로 하겠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앞에다 P를 붙여주시면 좋겠죠. 아, 이게 포지션 값이구나. 이걸 이제 아니까.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 P10번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단 규칙은 특수기호는 언더바만 되고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 이해되셨죠? 한글은 어차피 안 되고. 그래서 P10번을 만들 건데 메모리 공간, 위치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위치는 글로벌에다 만들 거예요. 글로벌 로컬의 개념 배우셨죠? 똑같아요. 글로벌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접근해서 읽고 쓰고 할수 있는 변수가 글로벌 변수. 로컬은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읽고 쓸수 있는 프로그램 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 값은 어차피 여기저기서 다 쓰기 때문에 그 글로벌로 그냥 놓을 거고 상수 값이에요.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이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10번이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누르면은 20번으로 떠요. 그냥 생각하기엔 10번 만들었으니까 11번 만들면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번 만들고 20번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경로가 하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10씩 증가를 시킨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만들면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100번을 만들어 놓으면 뒤 옆에 점점점 눌러서 1 빵빵. 100번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럼 100번이 하나가 만들어서요?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110번부터 만들어서요. 현재는 마지막 숫자에서 하나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110번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속도 값이에요. 그 위치까지 갈때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겠냐. 이거를 나타내는 변수예요. 근데 상수예요, 상수. 근데 이것도 이 로봇 회사에서 미리 다 제공을 해놔서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 속도로 뭐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10으로 갈 거냐, 100으로 갈 거냐, 단위는 초당 밀리미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초당 200을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빨라요.
충돌했을 때 대응도 안 되고. 그래서 200 이하로만 할 건데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V100만 쓸게요. 초당 100mm. 1초에 10cm 가는 거. 똑딱 이 정도 속도. 그 다음에 존값이라는 게 있는데 존값은 그 점을 갔을 때 정확하게 갈 건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반경을 그리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때 반경을 그리면서 갈 건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로 올라가면 파인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피식번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존값을 10을 주게 되면 그 목적지에서 반경이 10mm 떨어지는 위치에서 다른 데로 가요. 부드럽게 빠져나갈 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갈 때는 존값을 주면 줄수록 반경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A점, B점을 찍을 거니까 파인으로 할 거예요. 파인. 그리고 그렇게 이동할 때 어떠한 공구를 가지고 이동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얘가 움직여요. 이 정보를 모르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지금 툴이 여기에 들어가는 툴하고 실제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툴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장착되어 있는 건 이걸로 해놓고 프로그램은 다른 툴 선택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TCP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TCP를 기준으로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TCP 정의가 이 공구 툴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되어 있는 거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걸 선택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게 장착되어 있는 게 떠요. 근데 이거 뭐지? 바꿔놓으시면 에러 난다고. 장착되어 있는 거랑 다른 툴이기 때문에. 확인. 확인. 근데 10번은 어딘지 우리 지금 얘기 안 했어요. 그죠? 10번을 만든 거지, 어디가 10번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티칭을 해가지고, 이 로봇을 조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로봇을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그 옆에 보면 위치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 수정을 클릭을 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현재 이 위치를 P10번에 저장을 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이 로봇 자세 그대로 P10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터의 6개의 값, 위치 값이 이 변수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10번으로 가라고 하면은 로봇이 이 위치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점, B점 두 군데로만 찍을 거예요. 그래서 편집에 가서 어차피 이걸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같은 형식이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게 붙겠죠. 그런 상태에서 위치 값만 아까 우리 20번 만들어 놨잖아요. 위치값만 20번 찍고 확인. 편집에 확인. 이렇게 하고 이쯤 할까요? 여기에다가 위치 수정. 이렇게 하면은 A점, B점을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예요, 지금. 10점. 이게 티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특정 위치를 갖다 놓고 그 위치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이 행위, 이게 티칭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직 서버 아직 안 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여러분들 일축 서버 배우면은 거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 티칭이 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다 돼 있고 우리는 활용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작성이 되었으면 어쨌든 간단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은 다 작성이 된 거예요. 됐으면은 프로그램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 포인터예요. PP. PP라는 용어가 프로그램 포인터, 프로그램을 어느 점부터 실행을 할 것인가. 이건데 우리 어차피 처음부터 할 거잖아요.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부터 먼저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디버그에 보시면 PP를 메인으로 이동이라는 게 처음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맨 왼쪽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메인 루틴에.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할 거면은 모터 기동장치, 얘를 지금은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10번이랑 20번 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반복해서 한다고 했죠? 근데 시작에서 지금 단일로 지금 이제 연속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고 단일 주기로 하게 되면 한 번만 갔다 오고 멈춰요. 여기까지만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연속 주기로 하면은 멈췄으니까 다시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할 거면 스탑 버튼 누르시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작성되었으면 자동 모드로 바꾸는 거. 이렇게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아까 설명, 오전 중에 설명드렸던 열쇠가 있어요. 열쇠 오른쪽은 수동 모드고 왼쪽이 자동 모드예요. 자동 모드에다 놓고 그런 상태에서 화면에 이렇게 떠요. 자동 모드가 선택되었다고. 그래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모터 기동 버튼, 이거 램프 겸 버튼, 얘를 누르면 이제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요. 쟤는 언제 들어왔었냐면 내가 저쪽에 있는 모터 기동 장치를 눌렀을 때 쟤 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그냥 버튼 눌러놓으면 모터에 지속적으로 전류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프로덕션 윈도우라는 걸로 넘어와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을 못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링만 하는 화면이에요. 프로덕션 윈도우, 여기 시작에 프로덕션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화면인데, 이 프로덕션 윈도우의 밑에 보면은 PP를 메인으로 이동을, 이 키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맨 처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놓으면 얘는 이제 계속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내비둬도 그렇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